안녕하세요. 예울마루의 기획 공연을 열심히 알리고 있는 예울마루의 알림이 예울이입니다. 오늘은 9월에 펼쳐지는 예울마루의 클래식 공연 3가지를 소개하고 또 이 공연을 꼭 봐야만 하는 키포인트도 같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먼저 첫 번째 공연은 다비드 프레이엔 세종 솔로이스 공연입니다. 공연 일시는 9월 15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이고요. 미 CNN 방송은 물론 유수의 해외 언론에서 극찬한 실력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을 정도의 우리나라 최고의 오케스트라 중 하나입니다. 이번 예울마루에서의 공연을 놓치기 힘든 점으로는 바흐 스페셜리스트이자 제2의 글렌 굴드로도 잘 알려져 있는 다비드 프레이와의 협연인데요. 외적인 훈훈함으로 많은 여성 클래식 마니아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. 두 번째 소개해드릴 공연은 예울마루 브런치 콘서트 시리즈인데요. 공연 일시는 9월 20일 수요일 오전 11시입니다. 이번에 출연할 아티스트는 우리나라 최고의 하피스트이신 곽정 연주자인데요. 먼저 하프는 가장 오래된 악기 중 하나입니다. 흔하지 않고 접하기 쉽지 않은 악기입니다. 천사의 악기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어 공연을 보는 내내 아름답고 황홀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공연은 첼리스트 양성원의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 연주인데요. 공연 일시는 9월 28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입니다. 국내외에서 가장 유명한 첼리스트 중 하나라는 식상한 소개보다는 심오함과 진지함 속에 원숭미가 느껴지는 연주자가 더 적합할 것 같은데요. 특히 이번 공연은 그의 진화하는 해석을 통한 바흐 첼로 모음곡 전곡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점과 프랑스의 성당에서 특별히 현지 녹음한 음반의 발매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연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. 이상 9월에 놓치기 어려운 예울마루 클래식 공연 소개였고요. 10월에도 아주 알찬 공연 소개와 그리고 그 공연을 관람하는 키포인트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예울마루 기획 공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